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던전에 들어갑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아이고, 다시 음악 듣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싸우자. 오. 조심해야 하네. 제 친구 저보다 훨씬 더 잘. 어, 나이스. 잘 됐어. 우후. 귀염. 여기 뭐 있을까? 어, 레벨업. 나이스. CP 받았고. 그럼 혹시 지금 그 데미지 좀 증가할 수 있을까? 두 개 있죠? 아, 한 개만 있어요. 스페셜 무브 너무. 아, 진짜 이거 다야? 어, 여기 좀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진 않아. 근데 여기로 힐캣 동굴. 잠깐만,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진짜 다른 거 없나? 아, 그거는. 근데 약간 여기 어? 이상하다. 왜냐면 지도를 보니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입구 같은 거 있죠. 아마 아직 계속 여기 할 것이 없어요. 네? 인기능. 아이고. 아니면 혹시 이쪽으로 다녀? 오, 여기 박스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근데 아, 싸우는 중 이어서 지금은 돼요. 다이콘 5점 무기 받았다? 뭐 참 괜찮은데? 그냥 방어력이 좀 HP 회복 마이너스 15%. 괜찮을까? 퀘스트 여기 이게 무슨 메인 퀘스트가 어디 있을까? 여기 무슨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레벨 보시고 세력 소개. 이것도 아직 안 해봤어요. 시장에 있는 FA 본부에 방문하세요. 시장에 있는 FA. 오케이, 그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받았던 퀘스트인데 아직 안 풀었어요. 텔레포터가 찾았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없나? 텔레포터? 헤드폰 부품. 근데 헤드폰 부품이 뭐예요? 과연? 아이고, 여기는 박스 있어요. 도시가 어디야? 여기 있을까? 초보자 한글로 가는 길, 그럼 이쪽으로. 그냥 아직 바쁘네. 오케이. 이 퀘스트도 아직 못 깼어요. 그럼 시장 광장. FA 본부 FA. 근데 FA가 누구예요? 이 친구인가? 베르겐 얼음이 모자란 것 같은데 난 옥이 필요해. 베르겐 얼음을 베르겐 산길에 눈이 오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어. 산에 도달할 때까지 서쪽으로 쭉 가면 돼. 그냥 퀘스트였어요. 물을 분수대에 부으면 분수대가 되지. 물이 되거라, 친구야. 물이 되거라? 그거는 브루슬리 같은데. 제이소 세트, 양신우 세트. 이거는 시장이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시커. 가을의 열매 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탈에 관한 인류의 이해도를 향상하고 싶다면 나무 경비 대장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요. 아마 우리 정원이인 지역 식물을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 우리의 정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커. 저는 이 지점의 나무 경비 대장 만자나입니다. 아이고,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결실을 보는 노력에 당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안심되는군요. 안녕. 항상 적시에 나타나시는군요. 가을의 부상의 숲에서 불안한 양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나무의 병이 퍼져 지역 전체의 길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 해를 끼치기 전에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아이고, 경료, 나무 치료, 경료, 나무 치료. 오케이. 으덕. 좋습니다. 저희 정원에서 키운 열매를 농축하고 발효해서 만든 주스가 담긴 병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스는 과거에 자기 규치 본능이 있는 개의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카로스의 본능을 사용해 고통받고 있는 나무를 찾아 농축액으로 치료해 주세요. 지금쯤이면 나무를 치료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젊은 시커. 시커 허브에 있는 세력 주원자에게 들어오라고 보고하세요. 잠깐만, 전그 퀘스트 지금 끝났어요? 잠깐만, 이거는 랜드마크 퀘스트? 이거는 뭐 데이터 발굴하기. 칼 타이버 본부에 있는 선구자 엘리니아에게 돌아가 보고 하세요. 귀하드만, 지금 여기 시카 허브 있는 세력 조언자에게 돌아가 보고 하세요. 오케이,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시카 허브죠. 초보자 항구에 있는 모든 세력을 반문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고대인의 기회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인류를 도와줄 방법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고대인의 기회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서 새로운 임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 진행해 갈수록 다시 돌아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여행자 연합 국가에서 주는 보상의 표시로 이걸 가져가십시오. 세력 소개. 초보자 항구에는 4가지 세력의 지역 세부 부서인 가을 다이버, 초보자 항구의 경비대, 연안 무역 연합, 가을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력 대표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초보자 항구에 있는 모든 세력을 방문했으면, 오케이, 검 받았어요. 다이콘, 작은 검, 좀더 좋아요. 콜. 이거는 이미, 오케이, 그냥 전부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시커.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서 새로운 임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오케이. 그럼 한번, 아니요, 장비 말고, 피로 말고, 퀘스트. 오케이, 그거는 랜드마크, 그건 아직. 오케이. 좀, 퀘스트. 가능한 배달. 채소 세트, 과일 세트, 향신료 세트. 시장 상인으로부터 몇 가지 거래 아이템을 얻었어요. 그거 혹시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 그 채소 세트? 채소 세트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거 받고 싶어요. 거래. 감사합니다. 두개 있어요. 그럼 과일 세트도 여기 살수 있네. 과일 세트. 하나, 아니 두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일 세트 하나 더.
그리고 향신료 세트. 여기도 살수 있겠네. 향신료 세트. 하나, 둘. 바닷가에 있는 명치의 주먹 술집 주인에게 아이템을 전달해 주세요. 바닷가에 있는 명. 아이고. 그거는 바닷가다 어디야? 오케이, 그거는 좀 아니야. 가을의 부산? 왜 여기 있을까? 혹시 퀘스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 놈스워스시, 놈스워스시. 바닷가에 있는 명치 주먹 술집 주인에게. 근데 얘는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일단 가을 다이버 본부인 선고자 엘렌 이야기 들어가 보세요. 가을 다이버 본부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좀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저 그냥 그 NPC가 어디인지 제가 어떻게 알알수 있을까요? 이거 바닷가인가? 뭐 이거 바다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저거 아가씨 여길 봐봐. 어때? 잘하지? 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땅에 닿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박스까지 가는 거야. 여기 있는 박스를 믿고 올라가 난간을 타면 돼. 한번 어때? 준비됐어? 오케이. 좋았어. 네 실력을 보여줘. 마, 이거는 참. 이거는 참 걸린 거는데? 아이고, 긴 캐리네. 이 퀘스트를, 아이고, 거의 떨어질 뻔했어. 이 퀘스트를 푼 다음에 좀 좋은 아이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 이 친구랑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다시 돌아봐야 되네요. 하이. 했구나. 잘했다. 다시 돌아와서 보상을 받아가라. 네, 근데 한번 이 친구 먼저 이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요. 오, 이봐. 내게 말을 걸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거 참 착하네. 근데 사실 난 지금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 혼자 있지, 그럼. 좋았어. 굉장한데? 버섯을 언제나 뽀가지고 양파는 언제나 굽어지길 육즙 같은 아가씨. 제수 꽃이 받았어요. 아이고 이거 봐. 바도 있네. 아 마침내 또 다른 시커가 내 작은 가게에 들어주었구만.
주셨군. 네가 새로운 물자를 가지고 오기를 했던 사람이지. 정말 딱 맞춰 왔네. 그 놈스버스 씨가 약속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람같이 잘난 사무업자들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건데 네가 그 비용도 내야 한 건가? 다음부터는 진짜 일을 한 사람들과 네가 직접 연락을 해야겠어. 어찌 됐든 놈스버스 씨한테 일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주도록 하지. 얼른 가서 보상을 챙기는 게 좋을 거야. 시장이 놈스버스 씨에게 돌아가 보고 왔어요. 그거는 지금 다른 퀘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라 뭐 적어도 퀘스트를 한 개 더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여기 시장에 올라가야 돼요. 저기 아마 그 NPC가 있을 텐데. 시가허베 앞에 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친구. 고객이 가서 만족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잘했어. 자, 네 보상이야. 언젠간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 금색 닭조발 제소랩. 돈도 받았고. 아, 이런. 안녕. 아, 또 너로구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단다. 어? 우리가 계약한 식품 수집가로부터 급히 받기로 한 신선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빨리 배송해 주지 않으면 중요한 업무에 점심을 망치고 말 거야. 안녕. 그래, 물어봐 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날 도와서 그 수집가가 잘 오고 있는지 봐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그녀는 가을에 부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녀를 찾아서 무슨 일인지 조사해 줄 수 있겠니? 가을에 부산을 지나가는 중요 통로 중에서 식품 수집가를 찾았어요. 아이고. 좋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단다. 아직 일반 퀘스트 NPC들에게 더 그럴싸한 대응을 입력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우리에겐 좋은 일이지만 아니었다면 내 한정된 대화 방식 때문에 보조 퀘스트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됐을 거야. 네. 그래, 미안해. 계속 작업해 볼게. 퀘스트 데이터 발굴하기. 그거 어딘지 몰라요. 시카허브 근처에 있는 경비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케이. 이 친구? 이거 시카허브 근처이잖아. 아, 이 친구인가? 안녕 시카. 네가 그 집원 인원인가? 드디어 최근들어 시장에 성가신 도둑 매대와 손님에게서 물건을 약탈하고 있어. 매대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한 도둑을 봤는데 잡히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 난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니까 그를 잡은 건 너에게 달려 있어. 무슨 말인지 아나? 음? 좋아. 그가 남쪽 쪽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도망가는 걸 봤으니 가서 그 사기꾼을 잡아오도록 해. 공원으로? 아, 우리 이 에피소드 시작할 때 들어갔던 그 공원인가? 모르겠어. 초보자 한국 중심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 이거였어? 이 퀘스트 보자. 조버즈 한국 중심부에 있는 공원. 이거 이마 공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중심부 아닌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아니, 이거 정신 보인 것 같은데. 도둑. 근데 도둑이 어떻게 생겼어? 학생의 판단이 금속방은 다 아직 이 친구인가? 수상한 쇼시. 아, 나에게서 뭘 원해? 안녕, 레아 안녕. 그렇군. 네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날 체포하시겠다. 그래,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지. 난 그저 돈이 필요했어. 자, 여기 봐봐. 아이고, 뒤로 도망가기 짤 있어. 도둑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세요. 누군가는 그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네, 뭐. 어디로 갔어? 이 친구? 브릴즈씨. 안녕, 꼬마 아가씨. 아가씨도 저 정신없는 놈이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뛰어다닌 걸 봤나? 그에게선 연기 냄새가 지독하게 풍겼고 굉장히 수상해 보였지. 그를 따끔하게 혼내고 싶다면 네가 남서쪽 바다 근처에 막다른 곳으로 뛰어간 걸 봤어. 잠시만, 네가 남서쪽 바다 근처야. 막다른 곳으로. 아니, 남서쪽. 여기 어딘가? 초보자 한국에 온걸 환영한다. 아, 이는 여기 있을까? 안녕, 시간을 한 그릇씩 살펴보고 우리 시민들은 보호해야 해서 이만실. 크로스볼을 곳곳에서 탈수 있는 멋진 난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버섯을 언제나 볶아지고 앞판 언제나 구분지길 줘. 이 친구가 아니네. 근데 이거는 동적이죠. 근데 여기 아닌데. 조보자 항구 남쪽 막다른 길에서 도둑을 찾을. 조보자 항구. 그 조보자 항구 여기 아닌가? 아닌데?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네. 약간 어렵네요. 여기 있을까?
돌아왔네. 자려도 순조롭게 되찾은 것 같다. 잘했어. 투 코스가 더 이상 우울하게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졌네. 그 녀석 무모한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참 괜찮은 정찰병인데 별것 아닌 실수로 침몰해야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여기 보상이야. 앞으로 이래든 그냥 놀아오는 거든 또 보자고. 나이스. 그럼 일단 여기 끝날 거예요. 다음에 봐요.